여기다가 부어요. 오. 그리고 이렇게 막아서 힘들죠. 딱 녹았어요. 네. 자, 그럼 여기에 들어가 있는 설탕 양이 이건 500ml거든요. 탄산음료의 10분의 1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제가 넣었던 그 스틱을 10개를 넣으면 여러분들이 드시는 탄산음료의 설탕 양인 거죠. 와. 이런 거 목마르실 때마다 이렇게 딱 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살 빠지기가 기대하시는 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집에 있는 물도 좋지만 먹기 편한 보리차로 한번 이런 것들을 바꿔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를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는요. 껍질을 먹을 수 있는 채소를 드셔라. 껍질. 예. 아니 그래서 여기도 잔뜩 보면은 다 껍질이 있는. 그러네요. 그대로 진짜. 여기 사과도 있네요. 사과, 오이 껍질이 다 껍질이 있고.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럼 아까 감자도 껍질째 먹으라는 얘기였네요? 네, 감자와 고구마도요. 껍질째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쪄서 드시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만약에 고구마를 구워요. 그러면 껍질 부분이 더욱더 건조가 되니까 질겨지거든요. 그래서 껍질째 그냥 먹기 위해서 찌는 방법을 택하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저걸 껍질째 먹으면 껍질 부분에 뭐 좋은 뭐 피토케미칼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라는 것은 1년 내내 들으셨죠. 네, 그런데 더 좋은 건요. 껍질째 두시면 보관이 더 오래됩니다. 네. 자, 제가 이제 9월에 건강검진을 했더니 조금 안 좋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고지혈증하고요. 전당뇨 증상이 좀 있다고 아직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지만 살을 좀 뺍시다라고 주치의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때 처음으로 지금 만들어드린 세 가지 찬밥을 먹는 거, 보리차 마시는 거, 껍질째 먹는 거 요 세 가지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9월부터 시작을 해서 11월까지 5kg 감량에 성공을 했어요. 네, 그런데 연말 연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리도 많고 술도 먹고 하다 보니까 다시 또 한 2kg가 올라왔다고요. 이때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다음날 또 바로 빼시려고 그러면 다시 그대로 요요가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네? 그러다가 아직까지 3kg 뺐으니까 다시 시작하지 마 하면서 지금 하던 대로 1년을 한번 꾸준히 지내시면 2018년도 12월 좋은 아침 2%에서는 5kg나 6kg를 감량한 날씬하고 슬림한 어머님들로 저희가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